엔진은 실린더와 피스톤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조가 주사기와 비슷한데 원통형 용기가 실린더라 할수 있고 고무 패킹이 있는 밀대가 피스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주사기는 사람이 피스톤을 밀고 당기는 반면 엔진의 피스톤은 시동 시에는 배터리의 전기로 움직여주고 시동이 걸린 후에는 실린더 내 연료의 폭발로 피스톤이 움직이는 반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원통형 용기인 실린더는 기통과 같은 말로서 실린더가 4개이면 4기통, 6개이면 6기통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수의 실린더가 담을 수 있는 총 부피가 바로 배기량으로서 엔진 배기량이 2000cc다, 3500cc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벤츠 E300 9세대 차량의 경우 6기통 3500cc 252마력으로서 실린더가 6개이고 6개 실린더에 담을 수 있는 총 부피가 3500cc이며 이만큼의 기화된 연료를 폭발시킴으로써 낼수 있는 힘은 252마리의 말이 끄는 정도의 힘이 됩니다. 다음 모델인 벤츠 E300 10세대의 경우 4기통 2000cc 245마력으로 전작보다 실린더가 2개 줄어들고 담을 수 있는 총부피도 2000cc로 대폭 줄었지만 그만큼의 연료 폭발로 얻을 수 있는 힘은 245마력으로 전작의 252마력보다 약 7마리의 말이 줄어든 정도이며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아닙니다. 엔진이 대폭 작아졌음에도 거의 비슷한 힘을 낼수 있는 이유는 좀더 진보된 엔진 기술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E300 9세대 모델의 경우 공기를 자연 흡기하고 연료는 간접 분사하는 엔진 형식인데 반해 10세대 모델은 인공 흡기 및 직분사 방식의 엔진으로 인공 흡기와 직분사라는 좀더 진보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기술이 사용되어 동급의 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엔진 실린더에는 휘발유 등 연료 외에도 공기가 공급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공기를 공급하는 것이 흡기이며 말 그대로 공기를 자연스럽게 엔진에 공급하는 것이 자연 흡기이며 공기를 좀더 인공적으로 더 많이 엔진에 공급함으로써 엔진 출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 인공 흡기입니다. 사실 인공 흡기라는 말은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실제로는 터보 차저, 슈퍼 차저라는 말이 더 많이 사용됩니다. 차지라는 단어는 부과하다, 뭔가를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좀더 발전된 의미로 액체나 기체를 채워준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저는 실린더에 공기를 채워주는 장치라는 의미이며 한국말로는 과급기입니다. 과급기는 한자적 의미로 과하게 공급하는 장치라는 뜻입니다. 즉, 과급기는 공기를 과하게, 즉, 자연 흡기보다 더 많이 엔진에 공급해주는 장치입니다. 과급기라는 장치는 1860년에 용광로용 과급기로 최초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즉, 과급기는 풀무의 확장판과 같습니다. 아무튼 공기를 더 많이 불어 넣어주는 장치가 과급기인데 자동차에도 풀무와도 같은 과급기가 사용되어 더 많은 공기를 빨리 넣어주어서 용광로에서 불이 더 많이 타오를 수 있는 것처럼 엔진 출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풀무를 연상하면 되는데 공기를 더 많이 빠르게 넣어주다 보면 공기가 압축되어 들어가게 됩니다. 과급기도 공기를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압축시켜 엔진에 넣어줍니다. 과급기의 종류는 크게 터보 차저와 슈퍼 차저가 있습니다. 터보 차저는 터빈과 같은 원리를 사용합니다. 터보라는 말이 보통 힘이 세다, 더 빠르다라는 말로 통용되기도 하는데 사실 터빈의 형용사형으로 터빈의 원리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터빈은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장치로 물레방아, 풍차, 증기기관 등 모두 터빈의 일종입니다. 물레방아는 흐르는 물의 직선 운동을 물레방아의 회전 운동으로 바꾸어 그 힘으로 곡식을 찢는 등의 일을 합니다. 풍차는 바람의 힘으로 풍차 날개를 돌린 후 역시 그 힘으로 곡식을 찢거나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증기기관은 나무나 석탄을 떼서 나오는 증기의 직선 운동을 역시 회전 운동으로 바꾸어 증기기관차의 바퀴를 움직입니다. 터빈이라는 단어는 소용돌이 즉 회전을 뜻하는 라틴어 터빈엠에서 온 말입니다. 결국 터빈 또는 터보는 회전하는 장치이며 직선적인 힘을 동력 삼아 스스로 회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빈 방식의 과급기, 즉 터보 차저는 역시 직선적인 운동에서 힘을 얻어 회전력을 얻는 것인데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직선적 힘으로 회전력을 얻어 원심 압축기, 즉 컴프레서로 공기를 압축하여 엔진에 불어넣어 줍니다. 반면 슈퍼차저는 직선 운동에서 회전력을 얻는 것이 아닌 엔진 동력축에 벨트를 걸어서 엔진이 구동될 때 같이 회전하며 공기를 과급해 줍니다. 즉 공기 과급기, 즉 차저는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힘으로 회전하며 공기를 과급해 주느냐, 엔진 동력축에 벨트를 걸어 회전하며 공기를 과급해 주느냐, 이두 가지 방식에 따라 터보 차저냐, 슈퍼 차저냐 나뉘게 됩니다. 풀무로 공기를 불어 넣어주면 불이 활활 타는 것처럼 과급기가 적용되면 엔진 실린더에 더 많은 공기가 압축되어 공급되기에 연료가 좀더 완전 연소하게 되고 출력이 향상됩니다. 따라서 인공 흡기 방식의 엔진이 더 작은 크기여도 사이즈가 더큰 자연 흡기 엔진에 맞먹는 출력을 갖게 되며
연료도 덜 소비하게 되는 등 확연히 진보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엔진 실린더에 들어가는 공기를 자연적으로 흡입할 것이냐, 인공적으로 과급기를 사용해 풀무와 같이 더 많이 넣어주는 것이냐는 내용이었고요. 다음은 연료의 주입 방식입니다. 90년대 초반까지 쓰였던 연료 주입 방식은 기화기, 즉 카뷰레터 방식입니다. 카뷰레터는 카뷰레이트 해주는 장치로, 카뷰레이트란 말은 카본, 즉 기화된 연료를 공기와 혼합해 에어로졸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벤츄리, 즉 통로의 좁아진 부분으로 공기가 빠르게 지나갈 때 휘발성 있는 연료를 자연스럽게 기화시켜 공기와 혼합해줍니다. 이렇게 기화된 연료와 공기의 혼합물이 에어로졸 형태로 실린더에 흡입하고 폭발시켜 동력을 얻게 됩니다. 80년대 자동차 정비소에 카뷰레터 수리라고 많이 써 있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카뷰레터, 즉 기화기 방식은 90년대 초반까지 사용되었고 이후에는 연료 분사 방식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즉 공기가 실린더 내에 들어가기 직전 또는 실린더 내에 들어간 뒤에 연료를 분사해서 공기와 혼합해 주는 것입니다. 실린더, 즉 연소실에 공기가 들어가기 직전 흡기 매니폴드, 즉 흡기 파이프에 연료를 분사해서 혼합해 주는 것이 간접 분사이며, 실린더, 즉 연소실에 공기가 들어간 뒤 실린더 내에 인젝터로 연료를 분사하는 것이 직접 분사입니다. 간접 분사의 대표적인 기술이 MPI이며 멀티포인트 인젝션의 약자입니다. 흡기 매니폴드, 즉 흡기 파이프는 하나의 파이프였다가 각 실린더로 이어지는 여러 개의 파이프로 갈라지게 됩니다. 멀티포인트라는 말은 이렇게 각 실린더로 이어지는 여러 개의 파이프 각각에서 연료를 분사하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흡기 파이프에 연료를 분사하니 멀티포인트인 것이고, 실린더, 즉 연소실 외부에서 분사함으로 간접분사입니다. 직분사는 실린더, 즉 연소실에 공기가 들어온 뒤 실린더 내에 인젝터로 연료를 직접 분사하는 방식이며, 휘발유 엔진의 경우 GDI, 즉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 기술이 사용됩니다. 경유 엔진의 경우 CRDI, 즉 커먼 레일 다이렉트 인젝션 기술이 사용되는데, 여기서 커먼 레일이라는 말은 각 실린더에 장착된 인젝터가 수평 막대기 모양의 공동 통로를 통해 연료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레일이라고 하면 보통 기차가 지나가는 레일을 의미하는데, 레일의 사전적 의미는 수평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철도의 레일도 레일인 것이고, 경유 엔진 각 실린더에 연료를 주입하는 인젝터들이 연료를 하나의 공통된 수평 막대기 형태의 통로를 통해 공급받기 때문에 커먼 레일이라고 하는 것이며, 실린더, 즉 연소실에 직접 연료를 분사하니 다이렉트 인젝션, 합쳐서 커먼 레일 다이렉트 인젝션이 되는 것입니다. 요약해보면 엔진 실린더, 즉 연소실에 공기를 주입하는 방식은 자연흡기와 인공흡기가 있고, 인공흡기에는 터보차저와 슈퍼차저가 있습니다. 터보차저는 배기가스의 직선적 움직임을 회전력으로 바꾸는 터빈의 원리로 회전하면서 연소실에 공기를 다량 집어넣는 것이고, 슈퍼차저는 엔진 동력축에 벨트를 걸어 같이 회전하면서 연소실에 공기를 다량 집어넣는 것입니다. 또한 엔진 실린더, 즉 연소실에 연료를 주입하는 방식은 90년대 초반까지 사용된 기화기 방식, 즉 카뷰레터가 있었고, 이후에는 공기의 연료를 분사하는 연료 분사 방식으로 변화했으며, 연소실 전 흡기 파이프에 분사하기 때문에 간접 분사라고 부르는 휘발유 엔진의 MPI가 있으며, 연소실에 직접 연료를 분사하는 직접 분사 방식은 휘발유 엔진의 GDI, 경유 엔진의 CRDI가 있습니다. 엔진과 관련된 기술은 출력과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로 진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보된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복잡한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선호도는 자연흡기 및 간접분사 MPI 쪽입니다. 직접분사나 과급기 사용은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고, 어떤 엔진에 문제가 많다라고 하면 그런 복잡한 기술을 사용한 엔진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출력과 효율은 좀 떨어지더라도 10년을 써도 문제없고 정비할 일이 없는 기술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 차량 역시 자연흡기, 간접분사 MPI 엔진인데 내구성이 있어서 수리할 일이 없어서 좋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한 직접분사와 과급기 차량의 경우 더 품질 좋은 연료, 즉 옥탄가가 더 높은 휘발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연흡기 간접분사 엔진을 가진 9세대 2300 모델은 권장 옥탄가 95, 최소 옥탄가 91인 반면, 인공흡기 직접분사 엔진의 10세대 모델은 권장 옥탄가 98, 최소 옥탄가 95입니다. 또한 자연흡기 간접분사 방식의 9세대 2300이 인공흡기, 직분사 방식의 10세대 2300보다 확연히 조용합니다. 제가 경험한 인공흡기, 직분사 방식의 10세대 2300 차량의 경우 차량 외부에서 느낄 때 디젤 차량이라고 오해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외부 소음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차량을 바꾸게 되면 이미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공기과급기, 즉 터보차저나 슈퍼차저, 그리고 연료 직접분사 기술을 사용하는 차량을 탈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엔진 용어를 몇 개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